실손 의료보험을 이대로 방치하면 막대한 적자가 발생해 보험업 전반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공개됐습니다. 지난 4년간 보험료 인상률은 연평균 13.4%지만 보험금은 그보다 더 빠른 연평균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이 추세가 앞으로 10년간 유지된다면 2031년엔 한 해 적자가 22조 9천억 원에 달해 10년간 누적 적자의 합계는 112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막대한 적자는 통제불능에 빠진 비급여 진료비가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일정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과 함께 특단의 비급여 진료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실손보험은 보험업계 전반의 위기 진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